어떤 현장을 찾아가 볼까요? 도로를 주행하는 사이카 2대. 그때 갑자기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도로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당시 사이카를 운전한 강봉진 경장을 만나봤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근무 중 앞에 이상한 트럭이 있어서 확인차 앞으로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트럭이 이상하다. 눈에 띈 문제의 트럭, 바로 이 차인데요.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서둘러 해당 차량의 옆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트럭에 불이 난 거예요? 다가가 보니 트럭 적재함에 불이 나고 있었고, 운전자분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주행하고 계셨습니다. 불났어요, 불! 뒤에 불났다고요! 불났어요! 아저씨, 소방서로 가는 게 더 빨라요! 소방서로 오세요! 앞에 소방서! 소방서의 위치를 알려주고 다시 갈 길을 가는가 싶더니, 하하, 그럼 그렇죠. 그냥 갈 리가 없죠. 막혀있는 길을 뚫기 시작합니다. 차들을 향해 몇 번 손을 휘두르자 길이 뚫리고 그 사이로 나타난 트럭. 한시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불이 더 옮겨붙기 전에 서둘러 소방서를 찾아야 할 텐데요. 그리고 그때 눈앞에 소방서가 보입니다. 마침 소방서가 200m 거리에 있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트럭을 이동시켜서 불을 꺼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서둘러 소방서로 들어가는 경찰. 다행히 소방관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한 후 차량을 통제하는데요. 잠시 후 경찰을 뒤따라 불이 붙은 트럭도 소방서로 들어옵니다. 소방대원들은 신속하게 호수를 펼치고 화재 진압 준비를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죠. 불난 트럭을 최초 발견하고 나서부터 90초 만에 소방서에 도착했고, 소방서에 도착한 이후에는 20초 만에 바로 화재 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럭 적재함에도 가구가 실려 있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어떤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지 모르는 상황.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화재 진압에 성공합니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놀랐을 운전자를 안심까지 시키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관을 믿고 침착하게 따라와 주신 운전자분과 소방관의 빠른 조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빠르고 정확한 대처로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도로 위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저희 경찰이 책임지겠습니다. 화이팅!